이 집 굉장히 특이한데요, 선생님? 네, 네. 예. 이 집 예. 뭐 외관 어떠세요, 느낌이?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무슨 요새 같은 느낌이 나요. 철벽같이 예. 쌓인 이 집이 그 별명이 하나 있다고 해요. 별명이요? 네, 네. 무슨 별명이요? 빛을 머금은 집이래요. 빛을 머금고 있다고요? 네.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예. 빛이 잘 안 들어갈 거거든요. 그렇죠. 외관에서 예. 봐서는 채광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예. 분명히 빛을 머금 집이라고 하니까 어떤 집인지 들어가 볼까 봐요. 예예예. 예, 네. 예. 궁금한데요. 네. 예. 가보시죠. 밖에서 네. 봤을 땐 정말 창이 별로 안 보였거든요. 네. 빛을 머금은 집? 에이. 시작부터 두 MC들의 의심을 샀던 빛을 머금은 하우스.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볼까요? 두 MC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핫 아이템은 과연 어떤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빨리 들어가야겠어요. 고맙습니다. 예. 네. 들어오시죠. 네. 고맙습니다. 예. 아,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와. 아, 참. 저 네. 깜짝 놀랐어요. 아, 외관에서 봤을 때 전 저 창을 봤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 파도가 참 직사각으로. 맞아요,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. 다른 창인 줄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통창이네요. 통창이에요. 우선 밖에서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시설을 저희한테 이제 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서 네. 저희가 좀 벽을 쌓으면서 이제 들어올 때는 그 벽이 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단 정도 지금 보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되게 빛이 잘 들어오고 네.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크게 차이가 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빛이 들어오는 양은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있을까요? 아, 그렇죠. 이게 지금 네. 가벽이 반가을 벽이니까 네. 아무래도 빛이 네. 반사돼서 들어오는 양의 차이가